네, 이전 시간에는 그 산업피해 회사 소개와 각 사업부별로 어떤 실적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사업부별로 어떤 성장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2018년 1월 당시의 상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산업피 같은 경우는 혁신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오 벤처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면역 항암 쪽은 리제너런이란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고, 나노바디 쪽에서는 아블링스란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RNAi 쪽에서는 엘라엘람이라는 회사와 바이오텍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블링스는 산오피에서 2,300만 유로의 업프런트와 2억 4천만 유로까지 마일스톤을 받기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향후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아블링스를 산오피가 결국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라일람 같은 경우는 산오피가 P2 실환에 대한 글로벌 판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부별로 매출 성장에 의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지금 면역 항암 쪽, 그다음에 암 쪽, 희귀병 쪽, 그다음에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쪽, 백신 쪽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고, 이쪽이 바로 파이프라인, 임상적인 파이프라인입니다. 지금 R&D 파이프라인을 요약해 보면 총 71개의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그중에 1상하고 2상 쪽이 46개, 3상 이상이 25개입니다. 그중에서 9개의 포텐셜이 있는 게그 후보군이 향후 18개월에 그쵸 신약 승인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9개입니다. 그리고 향후 12개월에 걸쳐 중요한 연구들이 이미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기대되는 혁신적인 포트폴리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스페셜 케어 쪽 사업부는 크게 지금 면역,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 종양, 희귀병 이네 가지 성장 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리제너런이라는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 쪽에서 보시면 2018년 면역 사업에서 개발되는 파이프라인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두피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피센트는 2017년 3월 28일 FDA 승인을 받았고, 지금 처방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피센트는 이 두필루맘이라는 약인데요.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해서 처한식, 또 특정 아토피성 또는 알레르기성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터루킨4나 인터루킨13의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약물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을 막아주고, 또뭐 처한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응증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약은 아주 효능이 좋아서 퍼스트 인 클래스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적응증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적응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두필루맙이 지금 이제 이게 그 타임라인인데, 두필루맙의 적응증별로 지금 임상 타임라인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인데, 다발성 경화증 치료약으로 지금 오바지오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한번 복용하는 1차 치료제 경구제로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2차 치료제로서 렘트라다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암 쪽, 종양 쪽으로는 사노필 세미플리마 PD-1 항체로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편평세포암 CSCC 환자들 대상으로 지금 세미플리마의 효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그 피부암에서 두 번째로 가장 흔한 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새로운 케이스가 20만 건에서 40만 건 발생되는 그런 세포암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다발성 골수종도 있는데요. 이거는 면역 기능을 저하를 초래하는 질병인데 자주 재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시디 38 단열 콜론 항체는 다발성 골수형 치료의 중요한 치료법인데 이사투시만 요법으로 여기에 대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9개 증상에서 임상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희귀질환에서는 지금 최근에 2018년 1월 22일 바이오 오페라티브를 12조 4천억 원에 인수한다는 뉴스가 발표됐는데요. 혈우병 치료제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바이오 오페라티브는 2017년에 바이오젠에서 분할 독립한 회사고 혈우병 치료제 전문 바이오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이미 2017년 당시에도 매출이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40% 이상 나오는 훌륭한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2018년에는 매출이 1조 3천억, 영업이익률 40% 이상 예측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 추가될, 산오피에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오피 인수가격이 12조 원인데, 2018년 영업이익의 22배로서 적정한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혈우병은 글로벌 10조 시장인데 매년 7% 성장하는 시장으로서 산오피가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혈우병 시장에서 리더십을 가질 예정이고요. 또 희귀 혈액질환 분야에서 새로운 플랫폼 레버리지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오피의 인프라를 통해서 이런 이머징 시장에서 상업화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산오피의 EPS를 즉각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산오피가 또 최근에 아블링스를 인수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산오피가 여러 가지 질환을 타겟할 수 있는 이 나노바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블링스의 플랫폼 기술을 내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수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컨슈머 쪽에서는 베링겔 잉그라인과 자산 소합을 통해서 OTC 시장에서 탑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오피는 동물 헬스케어 사업부를 베링겔 잉그라임에 넘기고 베링겔 잉그라임은 컨슈머 사업부와 현금을 지급한 거래를 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려는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뇨 쪽하고 심혈관 질환 쪽에서 보시면 투제호 당뇨 신약이 2016년 9월까지 4억 유로 이상 판매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판매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솔리코아가 미국 승인이 기대됨으로써 솔리코아가 미국에서 승인되면 판매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2년, 17년 12월 2형 당뇨 환자 대상으로서 주 1회, 최장 월 1회까지 연장시킨 당뇨 치료제인 에페클라나타이드를 임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으로부터 기술을 인수를 받은 한미약품에서 기술을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한미약품에 이 기술을 반납을 했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랄런트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고콜레스테롤 이상 지질 혈증의 신약인데요. 2018년 1분기 연구 결과가 기대되고 3분기에는 미국하고 유럽에 승인 제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쪽에서는 백신 사업은 매력적인 비즈니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인플루엔자, 뇌수막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이쪽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산오피가 집중하는 것이 스페셜티 케어 사업부에서 미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 프랄런트 아까 고콜레스테롤 혈증에서 기회를 극대화시킬 예정입니다. 또 당뇨 사업에서 역풍을 줄일 것을 사업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유연성 창출을 위한 재무 여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산오피는 2014년까지 꾸준히 성장했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매출이 정체하고 있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EPS가 다 지금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 1월 현재 45불인데요. 지금까지 2018년 1월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산오피가 지금 2020년 6월 현재는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갈지에 대해서는 산오피 세 번째 편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